오늘은 항균작용과 항암효과가 좋은 매실효소 담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실효소는 그동안 위염증과 위궤양에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으며 활성산소에 대한 소근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우수한 판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항암 및 항종양 실험에서 매실 추출물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및 자궁암 세포주 증식에 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 항암효과를 가진다는 실험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효식품은 청매실로 많이 담지만 익은 매실 황매로 담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실은 시큼하고 맛없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다수이며 아예 생과로는 식용할 수 없는 과일로 알고 효소로 많이 담고 사용합니다. 최근 들어 매실의 독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청매와 황매 모두 독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실은 익어가면서 구연산의 함량이 늘어나 독성이 줄어들어서 생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잘 익은 황매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에는 독성 물질 함유량이 많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독성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실의 독성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본인의 체질과 매실이 잘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은 매실은 초여름 과일로 좀 더 큰 왕매실에 익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 효소를 담궜을 때 제대로 된 맛과 향이 훨씬 더 풍부하고 숙성 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약초나 열매의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발효식품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보편적으로는 효소라고 많이들 통칭합니다. 설탕과 매실의 당분은 효소의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술기운을 내는 알코올을 생성하게 되면서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과 엽록소를 함께 추출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유효소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면서 과일이나 약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해 좋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익은 매실을 하나씩 채취한 후에 10초 또는 소금을 푼 물에 매실을 10분 정도 담궜다가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 다음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씻은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나 전통 항아리를 준비해두고 여기에 열매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넣어줍니다. 또다시 열매를 넣고 중간중간 설탕을 골고루 뿌려줘야 상하거나 쉽게 시지가 않으며 이런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가면서 해줍니다. 매실의 설탕 비율은 1:1이 기본으로 하지만 익은 매실은 조금 더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은 꿀이나 설탕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되고 두꺼운 종이나 비닐로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응달에서 보관하시면 되고 일반 청매실은 90에서 100일 약 3개월을 숙성기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익은 매실은 5-60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매실을 건져내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여름철에 플라스틱 용기로 담그시면 곰팡이가 잘 생겨 부패가 빨리 되니 과일효소나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익은 열매효소의 큰 장점은 맛과 향이 풍부해 각종 요리시에 감미료로 대체할 수가 있고 식욕을 촉진시키면서 영양성분 또한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은 김치의 향신료로 제일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밖에 음식이나 나물, 국거리 등에 고루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물에 타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몸의 생리활성이 고르게 되고 피로회복과 체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실에 설탕을 가한 후 삼투압의 원리로 제조했을 경우에 항균작용을 일으켜 비브리오와 살모넬라 균주의 높은 생육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실 착즙액은 강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합성 보존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보존료로서 식품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어린 매실에는 독성 물질인 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씨알이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씨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실은 성질이 차가워 소미는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매실을 많이 먹을 경우에 오히려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가 허한 상태에서 매실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가 더 손상되어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